자, 이번 시간을 페이지 96페이지 법률행위 대리입니다. 요 대리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고 교재를 좀 보도록 하죠. 자, 대리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하고 결정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타인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해주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결정이죠. 따라서 대리는 단순히 남을 위해서 일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해주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의사결정 과정에 하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사기를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 사기를 쳤는지 안 쳤는지도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또 의사표시도 대리인이 하는 것이니까 의사표시가 일치됐는지 안 됐는지도 대리인만 가지고 따지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대리인이 한 행위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거나 통정 허위 표시인지 여부는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는 거죠. 의사표시 대리는 따라서 대리인이 한 행위가 대리를 기준으로 진의 아닌 의사표시거나 통정 허위 표시라면 본인이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또 법률행위도 대리인이 하는 겁니다. 따라서 법률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선인지 악인지 여부도, 과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도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는 거죠. 그러면 본인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없느냐? 뭐죠? 공방만 본인인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대리인이 한 행위가 만약에 불공정한 법률행위라면 그 불공정한 법률행위란 과정에서 경솔했다, 경험이 없었다 여부는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고요. 공방만 본인인 거죠. 또 만약에 대리인이 하는 것이 이중매매라면 그 이중매매도 적극 가담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도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고, 본인이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뭐 하지 않습니까?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수험적으로 뭐만 잊지 않으시면 돼요? 공방만 본인. 공방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다. 끝인 거죠. 또 대리는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니까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 의사 능력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따라서 대리인에게 의사 능력이 없다, 대리인이 의사 무능력자면 그 대리인이 한 법률행위는 뭐가 되는 거죠? 무효가 되는 거죠. 근데 특이한 것은 대리는 타인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해주는 사람이니까 법률행위를 할수 있는 능력,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우리 민법 117조는 특별 규정을 둬서 대리는 행위 능력자일 필요가 없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어요. 따라서 모든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도 모두 뭐가 될수 있죠? 대리인이 될수 있다라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가 이제 개념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요 대리는 타인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해주는 사람이니까 대리는 타인을 위하여 뭘할수 있습니까? 법률행위를 할수 있는 거죠. 따라서 대리는 법률행위를 하나여 허용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불법행위나 사실행위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아요. 이게 무슨 의미가 되냐면 대리인이 한 법률행위는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이 되지만 대리인이 한 불법행위 사실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말은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말로 설명드리면 법률행위 중에서 가족법상 행위, 혼인한다, 약혼한다, 이혼한다 같은 그 의사결정은 본인만이 할수 있으니까 대리행위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도 아울러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교재 96페이지에 나와 있는 의의 설명 드렸고요. 그 다음에 97페이지 사자가 나오죠.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닌데, 대리인을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의사결정을 하지 않고 본인이 결정하는 의사를 단순히 전달해주거나 표시해주는 사람을 우리가 사자라고 하고요. 따라서 사자가 아닌 대리인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대리인이 스스로 뭘 해야 돼요? 의사를 결정해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박스 같은 거 암기하실 필요는 없는 거죠. 그 다음 넘겨보시면 대리제도의 본질 큰 의미 없고요. 99페이지 보시면 대리가 허용되는 범위가 나오죠. 법률행위 안에서 허용된다는 거 제가 설명드리고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 99페이지 하단에 뭐가 나옵니까? 대리의 종류 해가지고 임의대리, 법정대리가 나오죠. 일단 임의적으로 본인의 숙권행위를 통해서 대리권이 주어지면 우리가
임의대리라고 하고요. 법률 규정에 의해서 대리권이 주어지게 되면 우리가 뭐죠? 법정대리라고 하고, 법정대리의 가장 대표적인 곳이 뭐죠? 친권자 후견인인 거죠. 그 정도고. 넘겨보신 100페이지에 능동대리와 수동대리가 나오잖아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갑이 본인이고요. 을이 대리인이란 말이죠. 근데 병이 만약에 상대방이에요. 근데 만약에 대리인이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하는 거라면 이걸 우리가 능동대리라고 하고요. 상대방이 하는 의사표시를 받는 것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수동대리라고 하거든요. 개념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이 수동대리는 대리의 본질에 반합니다. 제가 대리인이란 뭐라 그랬죠?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수동대리의 경우는 상대방이 하는 의사표시를 받는 수동대리는 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하는,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대리인이 수동대리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법원에 재판까지 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기억할 것이냐? 우리는 이렇게 기억하는 거죠. 대리는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니까 능동대리를 하는 사람이다. 다만 부수적으로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도 있다. 수동대리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능동대리와 수동대리를 동급, 병렬적으로 이해하시게 되면 나중에 문제 풀 때 함정에 빠질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대리는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니까 뭐 하는 사람입니까? 능동대리를 하는 사람이다. 다만 상대방이 한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도 있다. 수동대리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 유권대리, 무권대리는 대리 행위를 했는데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으면 유권대리고요. 대리권이 없으면 뭐가 되겠어요? 무권대리가 되겠죠. 뭐 자세한 건 뒤에서 배우겠죠. 그 다음 대리 3명관계 큰 의미가 없고 우측에 보시면 대리권 해가지고 의미 성질이 나옵니다. 일단 대리권은 권리가 아니라 권한이다. 다시 말하면 나 자신을 위한 것은 권리, 남을 위한 것은 권한이라고 하는데 대리권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것이니까 권리가 아니라 권한이 되고요. 하단에 보시면 대리권의 발생 원인에 가지고 법정 대리권, 친권자나 후견인의 대리권의 발생 원인은 뭐가 되는 거죠? 법률 규정입니다. 따라서 법정 대리권의 발생 원인은 뭐가 되는 거죠? 법률 규정이 되는데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104페이지 오시게 되면 대리권의 범위 104페이지가 아니라 102페이지 오시게 되면 임의 대리권의 발생 원인이 나오죠. 자, 임의 대리권의 발생 원인은 뭐가 되는 거죠? 수권 행위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수권 행위는 예를 들어서 네가 내 대신 제주도에 가서 땅 좀 살래? 그러면 의사표시잖아요. 그러니까 수권 행위도 법률 행위입니다. 의사표시가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 수권 행위를 계약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단독행위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 학설에 대립이 있는데 자 우리 판례는 갑 본인이 을에게 대리인에게 하는 이 수권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 이해를 합니다. 따라서 수권행위는 본인이 대리인에게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을이 수권행위에 대해서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동의나 승낙을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자, 왜 이렇게 이해하냐면 요 대리는 우리 민법 117조에 따라서 대리는 행위 능력자일 필요가 없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수권행위를 계약으로 이해해가지고 을이 승낙을 해야지만 비로소 대리인이 된다라고 이해한다면 실질적으로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대리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 민법 117조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통솔화 판례는 수권행위는 갑이 을에게 일방적으로 하는 단독행위로 대리인은
행위 능력이 없더라도 제한 능력자라도 대리인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본인이 일방적으로 하는 단독 행위니까 이 수권 행위를 의뢰, 제한 능력을 이유로 뭐 할 수 없습니까? 취소할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인 거죠. 자, 근데 문제는 아무에게나 대리권을 주느냐? 대리권을 주는 이유가 있겠죠. 이거 우리가 기초적 내부관계라고 해요. 갑과 을이 부부여서 대리권을 줬다. 또 아니면 갑이 을에게 위임을 했기 때문에 대리권을 줬다. 아니면 을이 갑의 친구여서 대리권을 줬다. 이렇게 대리권을 주는 이유들이 있을 텐데 이걸 우리가 뭐냐면 기초적 내부관계라고 해요. 일단 기초적 내부관계와 수권행위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걸 우리가 수권행위의 독자성이라고 해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이 기초 내부관계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해소가 됐을 때 수권행위 영향을 주느냐 안 주냐에 따라서 무인성, 유인성설로 나뉘게 되는데 우리 판례는 무인성설을 취합니다. 따라서 기초 내부관계가 무효, 취소가 되더라도 수권행위 영향을 안 준다. 무인성을 띄고 있다는 거 좀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요 무인성과 관련된 판례는 앞에 있어요. 교재 몇 페이지 가시면 있냐면은 페이지 40페이지입니다. 페이지 40페이지에 몇 번 판례냐면 6번 판례. 6번 판례. 자, 사실관계 설명해 드릴게요. 자, 갑이 을과 뭘 했냐면은 도박을 했어요. 도박을 했는데 문제는 갑이 도박빚, 도박채무를 부담하게 됐거든요. 예를 들어서 3,000만 원이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도박은 반사회적에서 무효니까 갑은 을에게 도박빚을 갚을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근데 갑이 을에게 뭐라냐면 네가 내 대신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그 아파트에서 매매 대금에서 3,000만 원 받아가라. 네가 내 대신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뭐 한 거죠? 수권행위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도박 채무의 채권자인 을이 대리인으로서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고요.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까지 해줬을 때 이 병이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이 문제인 거예요. 일단 도박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물론 반사회적에서 무효입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요 기초 내부 관계 무효에서 무효면 수권 행위도 무효다 이래 버리면 수권 행위도 무효니까 을은 대리권이 없고 무권 대리인이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근데 우리 판례는 기초 내부 관계는 수권 행위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무인성을 취하기 때문에 도박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반사회적에서 무효라 하더라도 수권행위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한 것이고 따라서 을은 적법한 대리인이므로 병은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초적 내부관계가 무효라도 수권행위 뭘 주지 않습니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판례를 좀 읽어볼 거예요. 자, 40회 6번 판례입니다. 좀 길지만 다 읽어볼게요. 중요한 판례입니다. 자, 6번. 도박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의 처분을 위임받은 채권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도박 채무 부담 행위와 그 변제 약정 및 변제 약정 이행 행위는 무효이나 이건 뭐죠? 반사회적인 무효인 거죠. 무효이나 부동산 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도박 채권자에게 수여한 행위는 유효하다. 다시 말하면 수권 행위는 뭐죠? 유효한 거죠. 계속 보시면 따라서 도박 채권자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한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고요. 따라서 기초 내부관계와 수권 행위는 무인성,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단절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103페이지 오시면 수권 행위의 하자 나오죠. 수권 행위 누가 하는 거죠? 본인이 하는 것이니까
본인을 기준으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게 되고요. 특히 숙권행위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을 두라는 단독행위니까 대리인이 제한능력자라 하더라도 숙권행위를 제한능력을 이유로 뭐 하지 못합니까? 취소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숙권행위의 철회.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철회할 수 있겠죠. 따라서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는 거 결론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대리권의 범위입니다. 이게 시험에 잘 나와요. 연습된 시험에 잘 나오는데. 이 대리권의 범위에 대해서 일단 법정 대리인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그 법률 규정은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신경될 필요가 없고요. 두 번째, 임의 대리권의 범위는 우리가 좀 꼭 정리해 두셔야 돼요. 자, 교재 숙권행위 해석을 통해서 결정한다. 땅 팔라 그랬으면 땅 팔 수 있고 집 사라 그랬으면 집 살 수 있는 거다. 그 다음 넘겨보시면 118조가 나오고 105페이지에 뭐가 나옵니까? 판례까지 나오는데 이 판례까지는 신경 쓸 필요 없고 제가 확실하게 깔끔하게 여러분께 정리해 드릴게요. 자, 시험에 잘 나온 부분이니까 확실하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 매도에 관한 숙권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숙권행위를 해석해 봤더니 팔아달라는 권한, 대리권이 주어진 거죠. 이 사람이 뭘 할 수 있느냐? 가능한 거죠.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매매대금을 수령할 수도 있고 대금 지급기한을 연기해 줄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게 뭐 포괄적이다 이렇게 나누는 분이 계신데 나누지 마세요. 그냥 굳이 그러지 마시고 그냥 매도에 관한 숙권이 있다면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매매대금도 수령하고 대금 지급기한도 연기해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확실하게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럼 뭘 못하느냐? 불가능한 경우죠. 대금은 일부든 전부든 면제해 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일부를 면제할 수 없다는 말은 깎아줄 수 없어요. 깎으려면 별도의 숙권이 필요하고요. 또 대리는 취소할 수도 없고 해제할 수도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겁니다. 간단하게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 대리 이미 대리는 시킨 일 하면 대리권이 소멸돼요. 땅 팔라고 대리권을 주는 땅 팔면 대리권이 소멸되거든요. 따라서 땅을 팔면 이미 대리권이 소멸되니까 나중에 사기당했다는 사실을 알더라도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어요. 취소하려면 또다시 취소권에 관한 뭐가요? 숙권이 필요한 거예요. 땅 팔면 대리권이 소멸되니까 나중에 채무불이행이 있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어요. 해제하려면 또 해제권에 관한 별도의 뭐가요? 숙권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일부든 전부든 대금을 면제해 줄 수 없고요. 대리는 시킨 일을 하면 임무를 완수하게 되면 대리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취소할 수도 없고 해제할 수도 없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요. 118조입니다. 근데 요 두 가지를 짬뽕으로 기억하는 분이 계신데 명확하게 구별하시든지 외우셔. 그죠? 118조인데. 자, 가능한 게 뭐냐? 자, 우리 118조에 따른다면 보존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행위와 계량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죠. 그러면 뭘 못하는 거냐? 불가능한 거. 보존행위를 할 수 있고 이용, 계량행위를 할 수 있지만 뭐는 못해요? 처분행위는 못한다. 또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행위를 할 수 있으니까 성질이 변하는 이용, 계량행위는 못하는 거죠. 여러분 조심할 것은 뭐냐면 매도에 관한 숙권이 있으니까 팔라 그랬으니까 매매할 수 있는 거 이건 그죠? 이 사람은. 근데 이 사람은 대리권이 있긴 한데 그 사람이 뭐 할 수 있는지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사람은 팔 수 없는 거예요. 처분행위 못한다는 의미니까 이거를 혼합해서 기억해 두시면 굉장히 헷갈리니까 명확하게 둘로 나눠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요. 자, 그 다음에 교재 이제 105페이지 보시면 판례가 나와 있거든요. 이 판례가 제가 설명드린 게 다 나와 있어요. 자, 1번 판례는 뭐겠습니까? 능동대리뿐만 아니라 수동대리도 할 수 있다.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2번, 매도에 관한 숙권이 있다면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매매대금을 수령할 수도 있다. 3번, 매매대금을 수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금 지급기를 뭐 할 수 있어요? 연기해 줄 수도 있다. 4번, 뭐 돈을 수령할 수 있다니 똑같은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5번,
이런 거죠. 5번 8이라고 해요. 매매 계약을 소개하고 매수인을 대리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하다고 했다 했어요. 그러면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지만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고 해지할 수 없는 거죠. 해지할 수 없다는 판례. 그 다음에 6번 마찬가지 판례고 7번 일부든 전부든 뭐 할 수 없어요? 면제 줄 수는 없다는 판례고 그 다음에 8번 뭐 8번은 당연한 거죠. 예금하라고 대리권을 줬더니 뭐 예금 담보로 돈을 빌려 이런 건 안 되겠죠. 그렇죠? 8번은 의미가 없네요. 그래서 요 1번부터 7번 판례의 결과는 제가 아까 설명드린 내용이니까 두 가지를 명확하게 기억하셔서 확실하게 기억해 두셔야 문제 풀 때 틀리지 않는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4번 대리권의 제한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